아버지는 자꾸만 세상의 안전한 곳으로 말을 달립니다. Mein Sohn, was birgst du so bang dein Gesicht? 진짜 세계는 늘 아버지의 등 뒤에 펼쳐져 있죠. 끝이 안 보이는 낯선 세계.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이 두려움에 떨며 찾아갔던 그 세계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유럽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말, 교황청은 400여 년간 비밀로 묻어둔 문서 하나를 공개합니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가톨릭 교회로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1633년에 있었던 한 재판 기록입니다. 가톨릭 역사에 가장 요란한 스캔들이랄까요? 갈릴레우스 데 갈릴레이스 플로렌티누스 데 quo alias cui delato juramento veritatis dicende qui tactis eccetera prestitit fuit interrogatus anteneat vel tenuerit et a quanto tempore citra solem esse centrum mundi et terram non esse centrum mundi et moveri etiam motu diurno. 갈릴레오는 이전에도 지금도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동설을 따른다는 건 당시의 우주관을 부정하는 거죠. 그때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었습니다.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순서대로 지구를 돕니다. 맨 바깥쪽에는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우주는 여기서 끝납니다. 완전히 닫힌 세계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던 시절, 갈릴레오는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을 거예요. 모든 천체는 주인인 지구를 따라 움직인다. 천동설은 신과 인간을 설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그림에도 드러납니다. 신이나 천사는 크게, 가치가 없는 인간은 작게 그립니다. 또 중요한 인물은 아무리 뒤에 있어도 크게 그립니다. 이 성당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 당시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벽 한가운데 누가 구를 파놓았나? 분명히 그림인데 저 공간은 뭔가? 검은 암흑 속으로 끝도 없이 빨려가다가 질끈 눈을 감았을 겁니다. 갈릴레오는 그 암흑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입니다. 암흑, 거기에 무한히 있었습니다. 무한을 맨 처음 본 사람들은 수학자가 아니라 화가들이었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 그림 기법은 원근법입니다. 이 그림은 원근법을 잘 표현한 17세기 그림입니다. 실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싶은 열망이 원근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화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풍경 앞에 그림판을 세웁니다. 화가가 공간 속에 어떤 지점을 봅니다. 그 지점과 눈을 잇는 선이 그림판을 통과할 때 점이 생깁니다. 더 먼 공간도 와서 점으로 찍힙니다. 그 점을 이으면 선이 됩니다. 선은 어떤 한 점을 향해 갑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두 개의 선이 모인 점. 그림 속에 있던 점이 현실엔 없습니다. 저 길은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화가들이 보여준 한 점, 저기에 무한히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집도 지나갈 겁니다. 더 계속 갑니다. 길이 만나는 곳에 무한히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무한은 도망가 버립니다. 영원히 도망가죠. 무한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무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발 밑에 있을지도 모르죠. 점과 선의 경기. 사람의 한 발 한 발이 직선 42.195km를 갑니다. 여기에서 마라톤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수학이나 철학, 많은 것들이 이 나라에서 처음 생겼죠. 칼싸움보다는 말싸움을 잘한 나라입니다. 경기 초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라톤은 인생과 자주 비유됩니다. 좋은 순간에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되죠. 힘든 순간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뭐 이기는 것보다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한 발 한 발 순간을 건너야 경기가 끝납니다. 그 순간을 잡아볼까요? 순간. 이 순간이 정말 순간일까요? 이 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그때 순간은 또 뭘까요? 2500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매년 7월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마라톤 우승자를 기다리며 토론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위한 축제, 축제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가두 행렬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뗀 장식에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테네 청년들입니다. 군 복무 중인 18에서 20살 사이의 꽃 청년들. 이들은 말을 타고 앞서간 여성 행렬을 쫓아갔습니다. 길가에는 환호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죠. 기원전 499년 축제는 아주 컸습니다. 나석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한 괴짜 철학자도 참가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고라 어디쯤일 겁니다. 그가 불같이 자기 주장을 되냅니다. 움직인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엘레아의 제논입니다. 제아가텐. Zeno was a philosopher who he was a pain
for all the contemporary philosophers, because he would go around arguing things that seemed ridiculous. And one of his arguments was that motion was impossible. Mind is one, so the world doesn't exist in the world. Zenon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And he made the argument as follows. He said, imagine that you have a race, a foot race, between a very fast warrior like Achilles and a very slow tortoise. Et maintenant, je vous présente mon ami Achilles. Et le plus lent, tortue humaine. Okay, the tortoise is ahead of Achilles, and they start running. Eventually, Achilles will catch up to where the tortoise was.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도 그동안에 더 갑니다. 아킬레우스가 또 따라가면 거북이는 가만히 있나요? 이런 식이라면 영원히 못 따라잡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됩니다. 제노는 점점 기막힌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데 이렇게 한 발 한 발 달려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선수가 저기 하얀 선까지 가려면 중간까지는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또 중간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거리가 아무리 짧아져도 그 중간을 먼저 가야 합니다. 움직임이 불가능합니다. 순간을 쪼개서 계속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한히 있습니다. Greeks were scratching their heads because they had these infinite parts and they couldn't put them together and figure out that this actually means something. Once they saw there were infinite things, they threw their hands up and said, it's meaningless.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칠 것처럼 마라톤도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죠. 끝이 분명한 이 시간 속에서 무한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온 갈릴레오입니다. 종신형에서 가택연금으로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피렌체 근처 작은 마을에 갈릴레오의 마지막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온 건 종교 재판을 받고 1년 만입니다. 계속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했는데 교회가 들어주지 않았죠. 갈릴레오가 살았을 때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침대와 소파 몇 개만 있던 검소한 집입니다.
여기가 갈릴레오의 방입니다. 아직 시력을 잃지 않았을 때 저 창문으로 딸이 있던 수도원을 바라봤죠. In questa casa Galileo ha passato, quando tornato da Roma, un periodo difficile. Noi lo chiameremo modernamente depressione, che si è anche accentuata alla morte della figlia, che era una presenza femminile che lo sosteneva molto dopo la disperazione del processo. Italia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 무릎을 꿇었고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일흔입니다. 망가진 몸으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글을 씁니다. 내가 옳다. 그들이 틀렸다. 지지해 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심프리치오는 순진하고 좀 멍청합니다. 사그레도는 죽은 친구. 갈릴레오가 정말 좋아했죠. 그들은 지난번 썼던 책의 등장인물입니다.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들어볼까요? Vedi, questi sono tre cerchi.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민했던 이상한 바퀴 얘기입니다.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작은 바퀴 둘레는 큰 바퀴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바퀴를 굴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바퀴가 그리는 궤적은 큰 바퀴가 그리는 궤적과 같습니다. 둘레가 다른데 왜 이럴까요?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원들의 둘레가 같은 걸까요? 갈릴레오는 이 역설을 육각형 바퀴로 설명합니다. 큰 육각형 바퀴가 구를 때 작은 육각형 바퀴는 땅에 밀착하지 않습니다. 점프합니다. 육각형에서 12각형, 24각형. 각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점프합니다. 간격은 더 좁아지죠. 그러다 선이 된 겁니다. Coincidere perfettamente nel movimento. 백치미가 매력인 심프리치오가 불평합니다. 원은 그렇다 치고 한가운데 점은 뭡니까? 심프리치오의 질문은 이겁니다. 가운데 점이 그리는 궤적도 원이 그리는 궤적과 같습니다. 점과 선이 같다니. 그들의 대화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큰 원과 작은 원이 같은 궤적을 그린다는 얘기. 그리고 점과 선이 같다는 얘기에 심프리치오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죠.
쪼갤 수 없는 점으로 어떻게 쪼갤 수 있는 직선을 만든단 말입니까? In quanto l'infinito di indivisibile, 선은 정해진 길이가 있습니다. 유한하죠. 선은 점이 무한히 모여서 만듭니다. 무한한 점들이 어떻게 유한한 선을 만드는가? Anche se l'infinito è troppo grande per essere finito. 점입니다. 유한한 개수로 선을 만들어 볼까요? Secondo punto. 먼저 짝수로 선을 만듭니다. 점 4개. 이 선분은 반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Se mettiamo una quinta. 홀수로 선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점은 쪼갤 수 없는 것이니 반으로 안 잘라집니다. Ora anche la linea infinita. 선을 만들려면 점이 무한한 게 있어야 하는 거죠. Punti invece divisibili. Non so proprio. 그런데 긴 선분에 무한 개의 점이 있습니다. 짧은 선에도 무한 개의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무한이 더 큰가? 갈릴레오의 증명입니다. 긴 선분을 만드는 무한 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짝수만 꺼내 짧은 선분을 만듭니다. 두 개가 서로 1대1 짝이 맞습니다. 자연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같습니다. 큰 것은 너무 커서 또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무한은 정말 이상합니다. 갈릴레오는 말하죠. 무한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 혹은 같다를 논할 수가 없다. 유한한 인간이 도달하기에 무한은 너무 멉니다. 그의 한계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20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누구보다 신을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의 생각을 인간의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아주 잘하는 것으로 그걸 하자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열지 못했던 세계로 곧장 들어가죠. 우리는 무한을 따라 19세기에 왔습니다. 끝없이 커지는 곳에도 가보았고 한없이 작아지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18세기 음악가 핸델이 태어난 곳, 베를린과 괴팅겐 사이, 중심에서 조금 먼 곳, 가능성이 미천인 젊은이들은 이 도시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수학자 칸토어도 자신의 재능 하나를 믿고 이 도시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카린 리토 교수는 이 대학에서 수학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00년 전 이 학교의 교수였던 칸토의 삶과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그녀의 일입니다. Sie haben aber gesagt, das Unendliche hat etwas Geheimnisvolles. Und genau das hat es für mich auch. Ja, die Welt, in der wir leben, ist unendlich für mich. Nicht bis ins Letzte wirklich begreifbar, aber wir alle sind in der Lage, uns damit auseinanderzusetzen. 무한과의 씨름. 이 시대에도 무한은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칸토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한이야말로 신의 영역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신의 얼굴을 보기로 합니다. 시내에 그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야, das ist das Haus, das Georg Cantor in den 1880er Jahren für seine Familie, für seine Frau und seine 6 Kinder gebaut hat. Sie sind 1886 in dieses Haus eingezogen und Cantor und seine Familie haben hierin gelebt. 그는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친구와 결혼한 뒤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무한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지죠. 수의 세계. 끝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무한의 세계. 칸토는 그걸 셉니다. 갈릴레오에게서 힌트를 얻죠. Galileo said, I should say that two sets, two collections of things are the same size if I can put them in one-one correspondence. And then he said, hey, there's just as many even numbers as there are whole numbers. But Cantor said, and that's right. It does tell us that, and I'm going to say it's right. I'm going to stick with that. 무한에 가기 전에 유한을 알아야 합니다. 버스 안에 빈 좌석들이 있습니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좌석과 사람들 중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1대1로 앉혀보면 압니다. 사람이 의자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이 1대1 대응으로 무한 집합의 원서를 셉니다. 유한 집합처럼 크기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한으로 가는 길,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엄두가 나지 않던 길, 칸토가 갑니다. 자연수는 끝없이 계속되는 무한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을 불러볼까요? 먼저 짝수. 자연수 하나하나와 짝수 하나하나는 1대1 대응. 자연수 개수와 짝수 개수는 같습니다. 홀수는 어떨까요? 자연수와 홀수도 개수가 같습니다.
infinite sets, there's infinitely many infinite sets. And that, oh, that started a whole big field of research. But he's just pursuing this idea of one-to-one correspondence. He's saying, no matter how weird the results look, I'm going to say two sets are the same size if I can set up a one-to-one correspondence. And it worked. It produced this beautiful theory. 시내에 그 아름다운 이론을 기록해 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칸토는 분수를 세기로 합니다. 분수도 차례대로 줄만 세우면 자연수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난해한 도형이 수학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칸토가 남긴 말이 힌트가 될까요? 분수를 줄 세운다. 칸토는 무모해 보이는 이 일에 도전합니다. 먼저 분자가 1인 분수들을 나열합니다. 끝없이 계속되죠. 다음은 분자가 2인 분수들을 세웁니다. 역시 계속 이어지겠죠? 그 다음은 3. 이런 식이면 어떤 분수라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줄 세우기. 이 화살표가 답입니다. 무질서해 보이던 무한계의 분수가 일렬로 줄을 섰습니다. 분수를 자연수와 1대1로 대응시킵니다. 짝을 이루지 못한 원소는 없습니다. 자연수의 집합과 분수의 집합, 크기가 같습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그동안 무한은 번번이 그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1대1 대응으로 칸토는 그 문턱을 넘습니다. 무서워서 못 갔던 곳, 우주의 끝, 그 밖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칸토는 이 논문이 닫힌 세계의 문을 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합을 통해 본 무한. 이 논문이 베를린 대학으로 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기대하죠. 들떴을 겁니다. 이전에 안 풀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갈릴레오가 맡겼던 문제.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점들, 두 개의 집합은 같습니다. 정사각형 안에 있는 무한계의 점들과 직선 위에 있는 무한계의 점들도 같습니다. 이 이파리 위의 점들이 지구 전체의 점들과 같습니다. 무한의 세계에서는 부분도 전체만큼 풍요로웠습니다.
überlegt hat. Und unter diesem Widerspruch hat er sehr gelitten. Ja, und hat natürlich versucht, dagegen anzukämpfen. Und in der Zeit vor 100, 120 Jahren, das ist nicht anders als heute, wenn man in ein mathematisches, ein wissenschaftliches Streitgespräch kommt, dann kann das schon mal sehr heftig werden. Und das hat auch seine Persönlichkeit ausgemacht. Er ist also ein sehr, ja, kräftiger Streiter für seine Ideen gewesen. Nun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erlin 대학은커녕 논문 발표도 어려워집니다. 29살 칸토의 이 무자비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40살 신경쇠약이 생깁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삶이 시작되죠. 베를린 대학으로 가는 시도도 계속 좌절됩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Das ist eine Erkrankung, die einhergehen kann, oder ein Erkrankungskomplex, was einhergehen kann mit sehr gehobener Stimmung, sehr gedrückter Stimmung, mit sehr gehobenem, starkem Antrieb, mit sehr gedrücktem Antrieb, aber auch mit anderen Symptomen, wie zum Beispiel Warnphänomene oder aber Hören von Stimmen. 언제 또 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학계의 조롱,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수학자가 아니다. 신의 대리자다. 무한에 쫓기는 사람. 또 입원합니다. Also er hat unter seinen depressiven Phasen sehr gelitten. Es gibt Briefe von Cantor, in denen er sich sehr traurig darüber ausspricht, dass durch eben diese Depression er sich nicht mathematisch genug konzentrieren kann, um seine Forschung voranzutreiben. Also er hat eben die Depression als Beeinträchtigung für seine Tätigkeit. 딱 맞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 지우고 또 지운 흔적. 자신에게도 수학에도 엄격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그는 이제 실수에 도전합니다. 유리수, 무리수, 초월수를 포함한 더 큰 집합. 실수를 줄세워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산의 세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실수는 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한에도 크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칸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칸토만 무한을 봤습니다. 무한이 그를 삼켰습니다. 무한은 더 위대해졌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만나는 우주.
칸토의 수학 없이는 풀 수 없습니다. 1918년 78에 칸토는 이 가산 세계를 떠납니다. When ich am Grab von Georg Cantor stehe, ist es für mich eine große Ehre, an der gleichen Universität arbeiten zu dürfen, am gleichen Institut, an dem auch Georg Cantor viele Jahre vor mir gearbeitet hat. Und manchmal wünsche ich mir, ich könnte ihn noch fragen nach so manchen Dingen aus seiner Theorie, die so unendlichen. Ich denke, es würde sehr interessante Diskussionen geben. Han 유한한 존재가 보여준 더 없는 무한함, 우리도 무한을 봤습니다.